많이 덜 하긴 한데요. 덜 하긴 해요. 신경 써서 하는 건 이제. 네. 근데 사실 방금은 탁구장 와서 처음 친 거라 네. 좀 감이 없긴 했는데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를 자꾸 랠리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붙여서 치세요. 붙여서. 자꾸 붙이면은 덜 할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하고 여기서 자꾸 이 엄지, 이게 움직이는 습관이 있어요. 예. 네. 맞죠? 최근에도 게임 영상 하나 올렸는데 네. 그걸 다시 보면서 또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꼭 그립을 뭔가 바꿀 때 네. 나름대로 저 조절한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여기서 안 흔들렸어도 제가 이러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 끝나고 이러니까 네. 이게 임팩트 시에 너무 빨리 이걸 하는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더 그립의 문제도 이게 있잖아요. 지금 맞죠? 한번 스윙 한번 다섯 번만 해보세요. 지금도 막 계속 움직이죠. 한번 잡고 끝. 끝나고 그립은 잡는 거. 그렇죠. 움직이지 마세요. 그립 움직이지 마세요. 예, 네, 그대로. 예, 네, 그대로. 잡아놓고 팔을 이렇게 스윙을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흔들려, 흔들려. 그리고 제가 여기가 물집이 터졌어요. 중지예요? 제가 전에도 여기가 힘이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게 너무 이렇게 딱 잡으면서 딱 힘을 많이 주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꽉 잡으신 거예요. 물집이 터졌어요. 네. 한번 이거를 지금 힘 준 거의 반만 줘보세요. 스윙할 때 힘을. 네. 얇아요. 뒤에서 살짝 더 열고요. 아, 또 이러네.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구분 동작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준비, 하나, 둘, 정지, 정지, 둘, 했죠? 셋, 이렇게, 이렇게.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정지라 하세요, 정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직 이거네요, 이거. 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천천히 해보니까 이게 공 거리 위치를 못 맞춰서 일부러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걸 맞추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얇으니까. 게임할 때도 너무 여기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스윙을 하더라고요. 예. 네. 하나, 했죠? 하나. 내릴 때 그냥 내려. 흔들면서 내리지 마시고. 둘. 정지하고 1초 정도 있어요. 팔로우에서. 그렇죠. 그러고. 예, 네, 그러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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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그렇죠. 덜해요. 지금 덜해요. 오. 지금 덜해요. 이번에 라인이 맞네. 네, 맞아요. 이게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리지 마요. 1초 있다 내려. 1초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누르고, 꾹 누르고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흔들렸어요. 지금도 바로 풀지 말고. 흔들려요. 바로 풀면. 꼭 잡고. 그렇죠. 잡고 있다가. 그렇죠. 지금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때 안 흔들려요.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아, 이거. 잡고 있고. 줄 때 이걸 핀 빼면서 그냥 돌아와야 돼요. 잡고, 꼭 잡고, 돌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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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그쵸. 그쵸, 이렇게요. 안 흔들려요. 거리를 제대로 못 맞추고서 막 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막 한 거. 그러니까요.
이거야 공이야 막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걸 못 맞출 수는 있는데 각 때문에 그래요. 각 때문에. 각 때문에. 네. 각이 얇으니까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걸 바꾸잖아요. 맞아요. 네. 각이 여기서 너무 얇아요. 좀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정도로 네.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각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자세까지 낮춰봐요. 그러면 요각이 요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각이 이렇게 서 있을 때랑 이때랑은 숙여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그냥 기본 요각으로 숙이니까 각이 이렇게 얇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흔들려요?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흔들리는 거 꼭 잡아요. 꼭 누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폼을 고치려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한두 달 이거만 해야 돼요. 진짜로 게임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게임하면 또 흐트러지죠. 아 게임하면은 막 너무 여기서 막 탁, 들고 하고 탁 뭐 그냥 탁 힘은 탁 빼는 건데 여기서 탁 아 예. 이거 아니 이게 라켓을 그냥 상대를 보고 있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영상 올리고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 여기도 오늘 오픈 3부 치는 분 있는데 그분도 댓글 남겼는데 여기 코치님과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잔발로 해주다 보면 그게 박자도 빨라지고 네. 안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 이러면서 힘이 탁탁 같이 받아야 되고 네. 그게 좀 돼야 돼. 그렇죠 덜이요. 그렇죠. 흔들지 말고 이러다 이렇게 됐어요. 높이 바꿔서 가는 거 저번 했죠. 이렇게 그렇죠. 내려놔 봐요 이렇게. 그렇죠. 이미 바꿔야 돼요. 근데 못 바꾸면 이게 흔들리면서 맞는단 말이에요. 그냥 힘이 들어가면 이게 다 높이 들어서 아래에서 든 다음에 스윙. 그렇죠. 다시 아래 위 오케이. 바로 가면 흔들리니까 후덕 할게요. 그냥 가요. 흔들면서 가지 말고 일단 백스윙 할 때 다리 누르고 갈 때 그렇죠. 그냥 간다. 잡아놓고 그냥 쳐요. 좀 더 열어야 돼. 또 얇아지려고 그래요. 뒤에서 백스윙 열고 숙여서 그렇죠. 꼭 한번 잡고 끝에서 잡고 그립 잡고 그냥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반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생각하면서 답이 그거밖에 없다고 저도 이제 네. 느껴서 그러니까 맞는 폼, 좋은 폼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요새도 특히 이제 그래도 저희 구장에 20, 30대가 많잖아요. 네. 게임하다 보면 요새 느끼는 게 친구들이 너무 빨라요. 박자가 막 대다가 밀리는 경우도 많고 네. 중간에 뭐 잔동작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찾으면서 가는 날이 많은 게 안 찾으면 밀려요 계속 막. 그렇죠. 그러면 깊게 빼버리고 뒤로 물러나지면 다들 너무 잘 쳐서 보완이 돼야죠. 그렇게 랠리로 해볼게요. 흔들린다 또. 흔들려요. 잡아주고
높아요. 공 높낮이보다 지금 너무 높아요. 자세가. 다리 더 낮춰야 돼요. 그렇죠. 공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 너무 높구나. 제가 자세가 하체가 좀 높기 때문에 스윙도 막 이렇게 되고 하는 건 분명히 선수들이나 폼 좋은 사람들 보면은 여기서 뭔가 이걸로 가는 느낌인데 저는 이런 느낌이라. 맞아요. 이게 높낮이도 그렇고 멀리 두고 간단 말이에요. 중심 안에 요 안에 둬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 치니까 막 이렇게 되는 현상이 더 많아요. 좀 팔꿈치는 좀 붙여서 백스윙은 하되 이렇게 요 안에서 친다는 느낌이 돼요. 팔꿈치가 벗어나면 벌어지면 안 돼요. 폼만 커지고. 네. 여기도 멀어요. 더 가까이. 가까이 두고. 그렇죠. 가까이. 여기는 어차피 여기서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그렇죠. 여긴 맞는 거고 여기가 가까워야 돼. 여기는 어차피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안 든단 말이에요. 네. 아, 이쪽에 좀 더 멀어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말했듯이 중앙 포핸드 그냥 요 정도에서 이렇게 일직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오는 거는 가운데 정도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여기 서서 막 건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 아, 좀 가까우니까 좀 낫죠. 낫네요. 여기 이제 힘이 빠지겠는데 아파서 여기로가 엄청 잡나봐요. 제가 여기로 잡았는데. 그러니까요. 밑에를 세게 잡으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네. 이럴 날 좀 탁구를 많이 쳤더니 치는데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어머나. 밀려나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까이 가서. 네. 가깝고 전에는 이렇게 밀렸잖아요 한번. 근데 지금은 그래도 네, 안 밀리게 중심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이거 좀 고치고 흔드는 거 최대한 줄여요. 뭔가 이렇게 잡고 그냥 침착하게 그냥 착착착착 잡아놓고 그냥 힘을 이렇게 힘을 뭐 주고 빼는 거지. 뺄 때 뭐 동작이 자꾸 이게 있어요. 이걸 조금씩 없애야 돼. 네. 하다가 막 와요. 그러면 흠이 안 나요. 맞죠, 맞죠. 상대가 빠른 박자를 쳤는데. 소재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흔들고 있다가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